수많은 명장면과 패러디로 전 세계에서 숱한 화제를 만든 영화 기생충.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데 기생충의 파급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게요. 의도가 이만큼도 없었는데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소개를 해드린 바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짜파구리인데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여드릴게요. 박사장 몸의 거실을 차지한 기택네 가족이 파티를 하고 있던 장면이죠. 네, 맞아요. 원래 기억나요. 자, 근데 저 왼쪽 아래를 살짝 아래? 저 등? 조명? 바로 테이블 밑에 있었던 감자칩. 아, 그렇습니다. 미치겠다. 아, 전혀 못 봤어요. 난 뭐 쓰레기 클로즈업 해주기 전까진 전혀 못 봤어요. 아, 저걸 누가 알아보는 거야? 아, 그 아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저 사람의 일부인 줄 알았어요. 일명 페인트통 감자칩으로 불리면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스페인의 보닐비 감자칩. 그런데요, 이 감자칩은 협찬 제품이 아닙니다. 소품팀이 그냥 놨던 건데 이게 관객들은 매 눈에 포착이 된 겁니다. 진짜 대단하다. 자, 기생충으로 뜻밖의 광고 효과를 누린 보닐비 감자칩은요, 무려 매출이 150% 급증. 기생충 효과로 하루아침에 대박난 감자칩 회사의 대표는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에 나오는 것보다 더 나은 홍보는 없다 라며 봉준호 감독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사장님 정말 기분 좋았겠네요. 그 다음 기생충이 만들어낸 뜻밖의 마케팅. 기정이가 박사장 부부의 집 냉장고를 열면서 정말 잠깐 3초 남짓 스치듯 지나간 음료. 저 손에 들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아봐. 미로 X 아니야? 하지만 이것도 누리꾼들의 매 눈에 포착. 저 음료 뭐야? 사람들의 호기심이 쏟아졌는데요. 이 음료는 국내 농업회사 H사의 오미베삐 음료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식으로 협찬된 제품이 아니었지만 기생충 마케팅 뿜뿜하며 하루 만에 주문량이 무려 약 1000% 급증. 이 제품이 원래는 일부 백화점 또 오프라인에서만 소량 판매된 제품이었는데 전 처음 봤어요, 지금 저런 제품을. 그렇습니다. 기생충 덕분에 드럭스토어, 빵집 그리고 미국 식당에까지 판매되며 기생충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누렸다고 합니다. 2017년 어느 날 터키 북동부 트라브존에 살던 양봉업자 이브라임 셰프는 평소와 다름없이 양봉장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구 짓이야 이거? 양봉장 여기저기에 벌통이 나뒹굴며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화가 잔뜩 난 그는 양봉장 CCTV를 확인했고 이 문제 범인을 찾았는데요. 누구야? 와, 누구야? 곰이네. 곰이야? 자, 귀여운 저 옆에 나무 타잖아. 보이십니까? 아. 네. 어머. 와, 이걸 네. 열어. 잠깐만, 사람이 곰탈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절대 아니야, 어? 절대 아니야. 곰이라고 저게? 절대 아니야. 곰이야. 곰이 괴롭는데? 곰 맞아요. 어. 범인은 산에서 내려온 야생 곰이었는데요. 이후 곰으로부터 꿀을 지키기 위한 이브라힘의 고군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과일, 빵 등 다른 음식을 모아서 곰들을 유혹하는가 하면요. 벌통을 높은 오두막 위로 옮기거나 심지어 강철 케이지까지 설치했죠. 그러나 처음에는 한두 마리이던 곰이 야, 이 집 꿀 맛집이야. 이렇게 소문이라도 낸 건지 아예 온 가족 다섯 마리가 나타나서 양봉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일쑤. 그리고 그 피해는 어마어마했는데요. 그렇겠네. 장장 3년 동안 이 곰 가족이 먹은 꿀은 약 만 달러. 진짜. 1200만 원어치. 엄청 먹었네. 이게 농가 하나한테는 얼마나 큰 피해겠어요. 아, 꿀을 이렇게. 게다가 벌집까지 다 망가뜨린 걸로 치면은 실제 피해액은 그 이상이었던 건. 근데 저게 또 벌통을 아예 저렇게 뜯어가버리면은 그 다음에 벌이 없지, 뭐. 벌집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네. 자, 그런데요. 2019년 8월 CCTV 영상에 또 잡힌 곰 가족을 지켜보던 이브라임. 그런데 바로 그때. 그래, 이왕 뭐 이렇게 된 거 곰들이 제일 좋아하는 꿀을 찾아보자고. 응? 아예 곰 가족을 꿀 테스터로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진짜? 아, 진짜? 이후에 이브라임은 테이블 위에 밤나무 꿀, 벚꽃 꿀, 소나무 꿀, 엔저 구원의 꽃으로 만든 엔저 꿀 이렇게 네 종류의 꿀을 올려놓고 곰들 몰래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엔저 좋아하네, 엔저.
곰이 선택한 꿀은 엔저 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꿀 위치를 바꿉니다. 다른 날이다, 다른 날. 이번에도 저걸 먹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리를 옮겨도 곰이 선택한 원픽은 역시나 엔저 꿀이었습니다. 엔저 꿀 나 살래.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나도 지금 그 생각이 들었거든. 엔저 꿀이 갑이다. 먹고 싶죠 지금? 먹고 싶어. 침 나와. 꿀맛 제대로 아는 곰이 선택한 이 엔저 꿀로 말할 것 같으면요. 터키 북동쪽에 위치한 엔저 공원에 핀 꽃들에서 나온 최고급 꿀로요. 1kg당 35만 원 상당의 최고급 꿀이었습니다. 아, 비싼 거네. 또 고급만 먹네 저놈은. 야, 입이 고급이야. 그리고 재밌는 게 이 곰이 완전 곰돌이 푸처럼 꿀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고급 엔저 꿀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들에서는 엔저 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곰의 꿀 테스트 영상을 홍보 영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물론 출연료는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아까 멜기슨처럼 뭐 변호사도 없고 이메일 보낼 일도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꿀 테스터가 꿀 도둑 곰 가족들의 뜻밖의 보은, 뜻밖의 마케팅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이분은요.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이 원 투 더 판. 그래서 완판의 아이콘 의식주 스타로 불립니다. 자, 바로 마마무의 화사씨입니다. 반박 불가하죠. 저 완판시킨 식재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네. 2018년 6월 엠본부의 나 혼자 산다에 처음 출연한 화사씨는 자신의 털털한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대낮에 펼쳐진 곱창 혼밥. 아, 곱창 제대로 드시네. 기가 막혀. 우리 저 좀 미간이. 저 진실의 미간과 저 입모양. 곱창 구이, 전골에 볶음밥까지 곱창이 진심인 화사 씨의 곱창 풀코스에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뭐지? 그 곱창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도 않는데? 막 먹고 싶고. 그러더니 결국 방송되고 나서 난리가 났다. 그 부분이 최고 시청이 됐어요. 방송 직후 화사와 곱창이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 화사가 먹은 곱창집 어딘가요? 주말에 곱창 먹으러 갔다가 1시간 웨이팅함? 화사 씨가 방문한 곱창집뿐만 아니라 정말 전국의 곱창집이 문전성시. 곱창 대란을 일으킨 화사 씨가 석 달 뒤인 2018년 9월에는 무대 위에 화려한 화사가 아닌 정수리에 상투를 튼 자연인 안혜진의 모습으로 집밥 먹방을 선보였는데요. 이날의 메뉴는 간장게장 앤 엄마표 김부가. 밥도둑 간장게장 내장에 뜨끈한 밥 쓱쓱 비벼서 간장게장 난리 났어요. 저 때 또 간장게장이 없어가지고 저 다 팔렸었죠. 아는 동생이 또 간장게장집을 하는데 주문이 5배가 나요. 5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개를 못 구해와가지고 죄송합니다를 띄웠다고 하더라고요. 서해안이 난리 났겠네. 개 씨를 말린 거야. 그리고 바삭바삭한 김부각과 먹는 모습에 샵 나도 시켰다 화사 김부각. 샵 홈메이드 도전 화사 김부각 레시피. 이렇게 김부각 품절은 물론이고요. 너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김부각 레시피로 도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녀의 완판 신화는 하다 하다 이것마저 대란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지난 3월 화사가 리코더 취미에 빠졌다며 한 외국인 남성이 영화 타이타닉 OST My Heart Will Go On을 리코더로 연주하는 영상을 시청했는데요. 팬이지 아니야? 근데 이 화사 씨가 이 리코더 연주 영상을 본 뒤 악보를 보며 그저 리코더를 살짝 불었을 뿐인데 화사 씨가 구매한 리코더 악보가 품절. 그래서 해당 악보사는 주문 폭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지했고요. 심지어 화사 씨가 시청한 리코더 연주 너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하루아침에 240만 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화사 씨가 이렇게 품절 대란 일으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유가 뭘까요? 가식이 없어요. 그냥 리얼이에요. 본인이 하던 대로 그냥 하니까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따라하고 싶어지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 2015년 전 세계에서 큰 화제가 되며 단 30분 만에 날개 돋친 듯 팔리며 품절된 한 드레스가 있습니다.
나는 파란색,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저도요. 저도 파고. 근데 그때 이거 다른 색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흰금. 흰금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요즘 갈리려나? 흰금이냐? 지금 파금. 저희가 말한 이걸 가지고 지금 난리 났겠군요. 쟤네 뭐라는 거야? 왜 그러실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도 다 기억나시죠? 약 5년 전에 스코틀랜드 가수 케이틀린 맥넬이 본인의 SNS에 드레스 사진과 함께 샵 화이트 앤 골드, 샵 블루 앤 블랙이라는 해시태그를 올리며 색깔 논쟁의 서막을 알렸던 드레스입니다. 그 뒤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아, 파검이라니까 무슨 소리? 흰금이지! 안과에 가봐! 이렇게 일명 흰금파 대 파검파의 대결로 치열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당시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었는지 탑스타들까지도 색깔 논쟁에 참여했는데요. 나는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는데 남편은 검은색과 파란색으로 보인다네요. 아, 참나. 이 논쟁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분명히 검은색과 파란색이잖아요? 아니, 파검이? 혹시 저희 메인 작가님. 흰금? 흰금으로 보이는 사람 있어요? 또, 아, 진짜? 아, 지금도 논쟁이 또 시작됐는데요. 아, 근데 난 실제로 저때저 논쟁이 있었을 때저 옷을 실물을 보고 싶더라고요. 과연 그래서, 무슨 색인가. 그래서 오늘의 이제 기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정말 끝을 모르는 드레스 색깔 논쟁은 결국 파검의 승리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레스가 정말 뜻밖의 후폭풍이 일어났으니 정말 뜻밖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난 드레스 색깔 논쟁 때문에. 근데 아니 드레스가 볼수록 예쁜 것 같아? 어디 거지? 자꾸 보면 정들어. 그렇습니다. 이 드레스가 덩달아 유명해짐이 엄청난 광고 효과를 일으킨 거죠. 참고로 이 드레스는요, 영국의 중소의류 브랜드인 알사에서 2014년도에 출시한 드레스로요. 단화 약 8만 원대의 평범한 드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알사의 홈페이지엔 하루에만 무려 100만 명이 몰려 접속이 폭주. 오마이갓. 그래서 300벌 정도 남아있던 드레스가 단 30분 만에 품절돼버렸고요. 그리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 등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드레스들이 줄줄이 품절. 그러더니 매출이 무려 약 347%가 오르며 하루아침에 대박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치. 그리고 이 뜻밖의 이슈로 아는 사람들만 알던 중소 의류 브랜드 알사는 전 세계에서 인지도를 높였고요. 회사 관계자는 자고 일어나니 대박이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인 줄 알았다니까요. 라며 어리둥절, 얼떨떨 했다고 합니다. 진짜 자고 일어나니까 로또 맞은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그 기사를 몰아서 의류 브랜드 알사에선 아예 흰금 드레스까지 출시를 했고요. 판매 수익금을 영국의 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뜻깊은 마케팅으로 마무리하면서 훈훈하게 박수갈채까지 받았습니다. 잘했네, 잘했어. 2018년 5월 위험천만한 교통사고의 순간이 담긴 한 블랙박스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 저희도 소개한 적 있잖아요. 네네네. 기억나시죠? 네.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SUV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 차량은 주행 중이었으니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사고를 목격한 승용차 운전자 한영탁 씨가 주저없이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 사고를 일으켰고요. 그 덕분에 차량도 멈추고 그 안에 쓰러진 운전자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선뜻 나서셨다는 게 지금 봐도 정말 감동이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영탁 씨는 고속도로 영웅으로 불리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과 함께 뜻밖의 화제가 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였습니다. 어? 어떻게 된 일이냐. 네. 이 고속도로 영웅 한영탁 씨 덕분에 큰 사고는 막았지만 한영탁 씨 차량의 보험 문제와 차 수리 문제가 남아있어서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한 거였죠. 어쨌든 뭐 비용은 발생했으니까요. 고속도로 영웅인 한영탁 씨 차량의 수리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한영탁 씨가 소유한 차량의 회사인 H사가 차량 수리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아하. 그런데 한영탁 씨는요? 아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며 도움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 더 크게 감동한 H사는 아예 새 차를 통크게 선물 키로 결정! 신모델인 벨로스 B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큰 결정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언론 매체에서 너도나도 이 훈훈한 선행을 알리자
H사가 지급하기로 한 신모델 차량 벨로스B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누리꾼들이 언제부턴가 명작을 띵작, 멍멍이를 댕댕이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조어들은 한글의 자음 모음과 형태가 비슷한 단어로 바꿔 부른 거죠. 그중에서도 특히나 누리꾼들은 국내 식품기업 피사의 비빔면의 이름을 재밌게 바꿨는데 팔도의 피읍을 과로, 비빔의 비를 니은과 에로 보고 괄도 내냄띤으로 읽었던 거죠. 그래서 야, 너 괄도 내냄띤 먹었어? 오늘 점심 괄도 내냄띤 콜? 이러면서 누리꾼들이 아예 제품명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게 약간 애칭이잖아요. 너무나 애정하는 또 제품이니까 또 그렇게 부르는 거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이 괄도 내냄띤이 화제가 되자 피사에서는 이걸 덥석 물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괄도 내냄띤을 정식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9년 2월 피사의 비빔면 출시 35주년을 기념해 원래 이름이 아닌 신조어 괄도 내냄띤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해 버린 겁니다. 누리꾼들은 괄도 내냄띤 출시 소식이 전해지자 우린 장난이었는데 피사는 진심이었네 라며 대박이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괄도 내냄띤이 출시된 당일 놀랍게도 실시간 검색어에 괄도 내냄띤이 뚜앗! 한정판으로 출시된 500만 개 제품이 출시 한 달도 안 돼 완판! 이 누리꾼들이 이걸 노리고 한 게 아닐 텐데 이걸 또 마케팅으로 잘 활용을 했네요, 그 순간. 자, 누리꾼들의 장난을 발빠르게 접수한 피사의 마케팅. 다음에는 과연 어떤 어리둥절 아이템이 나올까요? 두 기자님 혹시 휴대폰 사면은 뭐를 제일 먼저 하시나요? 보통 이제 액정 필름 붙이고 필름. 케이스 사고 떨어져서 액정 깨지면 돈도 많이 나오고 아, 짜증나.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그래. 맴짓이야 진짜. 그래서 요새는 이 휴대폰 회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 낙하 테스트 같은 걸 미리 합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의 강한 내구성을 적극 홍보를 하는데요. 그런데 한 회사가 그 흔한 광고 PPL도 없이 자사 제품을 확실하게 홍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신몽선 씨가 종편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이때 촬영 도중 발생한 돌발 사고 영상으로 보시죠. 야, 진짜 운도 너무 없다. 아. 신몽선 씨가 흔들다리를 뛰어가던 도중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50m 다리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안타깝지만 뭐 거의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휴대폰이 완전히 아주 박살이 났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후 신몽선 씨는 다리 아래로 떨어진 휴대폰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휴대폰이 안 깨졌어. 뭐야, 멀쩡해? 분명히 50m 아래로 추락한 휴대폰이 완전 멀쩡한 겁니다. 휴대폰이 안 깨졌어. 해당 방송 후에 누리꾼들은 내 폰은 쿠쿠다스인데 완전 비교되네? 무슨 휴대폰이길래 그렇게 튼튼해요? 라며 신봉선 씨가 사용한 휴대폰에 대한 관심이 급증! 확인해보니 해당 휴대폰은 국내 LG전자에서 약 2년 전인 2017년 3월에 출시한 모델로요. 당시에도 LG전자가 휴대폰의 강한 내구성을 강조! 미 국방부의 군사용 기준 규격을 획득했다며 일명 밀스펙 특전사폰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출시된 지 2년 뒤 실제 사용자인 신봉선 씨가 LG전자 휴대폰의 강한 내구성을 확실하게 인증한 거죠. 이에 누리꾼들은 LG전자 휴대폰이 이렇게 튼튼한지 몰랐네. LG전자 홍보팀은 신봉선에게 감사하자라며 웃픈 댓글 반응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측에서도 이 돌발 사고 영상을 보고 신봉선 씨에게 마음을 담아 자사의 당시 신모델 휴대폰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100% 실제 상황, 돌발 사고가 가져온 역대급 홍보였습니다.